우리가 또 풀릴 것이기 때문에 토크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. 잘 내리고요. 파시도 오늘 하다가 후반에 승부를 보려고 하는 부천FC의 전술입니다. 이제 이해찬 울트와 이키멘트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. 뛰어들어가는 손에 그 옆에 닐슨 주니어. 네, 닐슨 주니어가 공을 따냈습니다. 마무리할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예. 찬스를 살리지 못했어요. 정성민 막아내고 있는 닐슨 주니어. 예. 최병찬 빠져나왔어요. 최병찬 생각 안 해도 돼요. 네, 앞에다 두고 올려도 되는데 예. 선수가 뭐 전반전에 안정된 이 밸런스를 잡았더라면 최백 선수는 이제 2선 돌파와 이제 침투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. 예. 벤치에서 참 이쁠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후반전 1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네, 안태현. 애들이 다시 한번 건네줬는데 여기 수비에게 끊기고 맙니다. 멀리 걷어내고 있는 일손 주니어, 공민현. 자, 3대2에요. 바다는 반등할 수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다른 팀도 아니라 현재 리그 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하프라인 부근. 닐슨 주니어. 박스 안쪽으로 깊숙하게 붙여줍니다. 헤딩 떨어뜨려 놨어요. 떨어졌죠. 슈팅 가죠. 이정수. 뒤로 돌려주고 있는 송홍민. 왼쪽으로 벌려졌던 닐슨 때 이제 또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간순간 볼이 나갔을 때 아웃 오브 플레이 상황에서 그 빈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 최재훈 선수의 그 역동적인 움직임. 예. 그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그 열심히 뛰는 몸을 휘저어가면서 뛰는 그 모습들. 아, 이제 송민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일선에서 해주고 있습니다. 일선 다시 한번 안태현 쫓아가 보지만 볼을 따내지 못했습니다. 앞쪽으로 그대로 얼리크로스 헤더 들어갑니다. 네, 파울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렇군요. 사실상 고의성이 있는 장면이라면은 네 연결이 됐습니다. 박스 안쪽까지 오 진창수 해요. 있습니다. 슈팅! 닐슨 주니어 준비해 준비해 습니다. 공 다시 가져왔습니다. 닐슨 주니어! 어, 골! 들어갑니다. 어떤 대전이고요. 크로스 굴절됐고요. 문기한 오, 돌아서 슈팅. 아, 들어갔어요. 닐슨 주니어죠? 아, 닐슨 주니어입니다. 네, 닐슨이 하면은 부산 아이파크의 이제 베테랑 선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리그 초반 부산 아이파크 성적이 좋지 못했던 게 어떻게 보면 최강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었거든요. 코너킥 올라왔고요. 헤딩! 들어갔어요! 들어갔습니다. 정말 4분 만에 부산 아이파크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.